오늘 수업은 조건부 서식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4쪽 보시면은요, 문화센터 강좌라고 하는 파일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분류가 취미교실도 있고 쿠킹교실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강 인원도 나와 있고 요일도 나와 있고 수강료도 나와 있어요. 결과 파일을 한번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취미교실인 경우에만 색깔을 집어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수강료가 어느 게 금액이 많고 어느 게 금액이 적은지, 숫자를 쳐다보면 숫자에 많고 적은 거를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색깔의 분포를 보고 넓게 나온 것이 그 값이 큰 거고 좁게 나타난 것이 값이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수강 인원 중에서는 대중 소를 나눠서 상위 그룹인지 중간 그룹인지 또는 하위 그룹인지를 보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취미교실인 경우에만 색깔을 좀 넣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상단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에서 셀 강조 규칙에 가시면은 무슨 무슨 글자와 같은 경우를 찾아봐야 되겠죠? 글자니까 크다 작다가 아니라 같은 거를 찾아보면은 여기에 취미란 글자를 쓰게 되면은 취미란 글자와 같은 경우에는 취미란 글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속성이 들어가게끔 서식이 들어가게끔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종이 접기가 예능이래요. 얘가 취미가 아니라 예능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능이라고 바뀌면, 근데 쿠킹이 생활 요리가 알고 봤더니 이게 취미래요. 그러면 색깔이 바뀌겠죠. 알아서 바뀌더라 이거죠. 알아서.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변경된다. 이것이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강료 금액을 블럭을 잡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8개 정도니까는 눈으로 봤을 때 어느 금액이 많다 적다를 비교 분석하기가 수월하지만 2021년도 1사분기 현황, 2사분기 현황 또는 작년도 2020년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은 거래 건수가 8건이 아니죠. 8,000건, 8만 건 이렇게 되면은 어느 금액이 많이 나간 건지, 많이 수익이 생긴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를 할 겁니다. 데이터 막대 6개 중에 그라데이션 어떤 거라도 상관없고요. 아래쪽에 단색 채우기 6가지, 즉 합쳐서 12가지는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붉은색 계열로 그라데이션 처리를 했네요. 그러면 너비가 제일 넓은 게 가장 큰 값이고 너비가 가장 좁은 것이 최소값일 거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는 2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같으면 가장 큰 값으로 변하겠죠. 그렇죠? 그럼 8만 원은 뭐다? 중간 정도 되는 금액이다. 중간 정도 되는 금액이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8만 원이다. 그러면 7만 원은 최댓값에 가깝게 간 거고요. 4만 원 같은 경우에는 너비가 중간 정도 가지 않습니까? 색깔의 분포가. 그러니까 4만 원은 이 수강료 금액 중에서 중간 정도에 가는 금액이다라고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번에는 수강 인원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수강 인원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아이콘 집합이 있어요. 아이콘 집합 세 가지로 할 건지 네 가지로 할 건지. 지금은 데이터가 8개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 방향을 갖고 쓰겠지만 양이 8,000건이다 그러면 세 가지 말고 다섯 가지도 가능할 거예요. 자, 세 가지를 갖고 선택을 했더니 28명은 하위 그룹에 속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100명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위 그룹 하나고 중간 그룹이 세 가지고 하위 그룹이 네 가지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숫자에 대한
대중소를 가지고 분류할 수가 있다더라 하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자동 설정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지금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은, 해당 셀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해당 셀에 대하여.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다른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아르바이트 현황 여기 있어요, 지금요. 예, 아르바이트 현황 여기 있고요.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점과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점을 보면은 여기에 수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sum product. 즉, 여기 리더십에서부터 시간 관리까지 점수를 부여해 주는데, 예, 0점이 0.3, 0점이 0.3이니까는 각각의 20점, 30점, 20점, 30점. 그래서 합이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매기는 거예요. 옆에 평점은 그렇게 되고 평가는 왼쪽에 있는 값과 같은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써놨어요. 업무 능력에 들어가서 얘는 어떻게 매긴 거냐면은요. 는 왼쪽에 있는 평점과 같다. 엔터. 그러면 자동 채우기 쭉 드래그 해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근데 이제 평점은 그대로 두고 평가 점수를 가지고 한번 매겨 보겠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조건부 서식에서 아이콘 집합에 가면 이렇게 배터리처럼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4단계, 5단계 또는 표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색깔이라든지. 그래서 빨간색은 하위 그룹, 녹색은 상위 그룹, 노란색은 중간 그룹.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점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바뀌면 알아서 평점이 바뀌면서 평가가 바뀌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바뀌겠죠. 그렇죠? 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점. 바뀌죠? 바뀐단 말이에요. 알아서 숫자의 값이 알아서 바뀐다 이거죠. 예, 요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시트에서 이렇게 결근한 거를 확인하고 싶다 이거죠. 결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범위를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은 뭐뭐랑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뭐랑 같은 거? X랑 같은 걸 찾아라. 그래서 서식은 골라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지정을 해서 채우기 색깔을 노란 바탕으로 가고 글꼴의 색깔을 빨강으로 가고 약간 굵게 지정해지고 됐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결근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급액은 바뀌겠지만 결근한 거에 대해서만 표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트 판매 현황을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홍천 지점 일일 판매 현황 대해서 금액을 보고 있어요. 금액. 이 금액이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좀 보자 이거죠. 왜냐면 420만 원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색깔을 녹색이나 파랑으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 420만 원은 지 전체 금액, 가장 많은 금액에 비해서 중간 이상은 가는 금액이구나. 108만 9천 원은 어떻다? 굉장히 적은 금액에 속한다.
너비가 가장 넓어 보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가장 최댓값이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 여기 이제 품절이라고 돼 있어요. 품절이라고 돼 있는 것만 어떻게 해라? 색깔을 좀 강하게 보여라. 왜냐면 글자를 봐도 우리가 나쁘진 않는데요. 나쁘진 않는데 이 글자를 가지고 한참 보다 보면 품절인지 절품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색깔로 지정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색깔로. 여기 다른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재고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품절인지 재고인지 글자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기가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 셀 강조 규칙에 같음이란 곳에 가서 거기다 품절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끔 서식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 보면은요, 요런 게 있어요. 해당 셀에 대하여, 아까 조금 전에 나온 건 이거였죠? 이 중에서 X라고 표현되어 있는, 즉, 결근 한 거에 대해서만 조건부 서식을 정해줬어요. 그렇죠? 여기도 취미란 글자와 같으면 어쩌고 저쩌고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쪽에 한번 보시면, 일일 판매량이 몇 박스 있잖아요. 그렇죠? 593, 뭐, 44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500박스 이상인 경우에만, 어떻게 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500박스 이상. 그런데, 여기만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500박스 이상이니까 크다는 아니겠죠?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럼 기타 규칙에 가서 여기에서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로 바꿔주고 500. 그 서식에 가서 우리가 굵은색, 굵게 해서 파랗게 표시를 하자라고 하면 500박스 이상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해당 셀에 대하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셀에 대하여. 근데 행 전체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500박스 이상이면 여기도 500박스 이상이고 여기도 500박스 이상이니까 이렇게 이 전체가 색깔이 변해요. 아까는 해당 셀만 바뀌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가 바뀌게끔 할 수는 없느냐라는 거죠.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할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을 지우는 것도 알아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것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600박스다라고 돼 있으면 다시 조건부 서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해당 규칙을 더블 클릭하거나 편집 버튼 눌러서 이거를 600으로 바꿔요. 600박스에다. 그럼 이번엔 600박스 이상만 색깔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조건 자체를 여기 선택된 셀에만 지울 건지 아니면 이 전체, 이 시트 전체에 대한 조건부 서식을 다 지울 건지 이렇게. 예. 일단 지워놓고 다시 해야 되겠죠? 행 전체에 대하여라는 문제가 나오면은요. 항목은 제외한 채로 이렇게 블럭을 다 잡습니다. 다 블럭을 잡아요. 행 전체를 블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하여라는 그 내용을 선택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라는 것을 선택하고 이때 여기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 지정을 해라 라는 건데 여기에다 선택을 해놓고 이제 일일 판매량 같으면 여기죠. 이 블럭 중에 첫 번째 항목에 있는 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600박스 이상이니까 밑에 거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블럭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일일 판매량을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F4번 키를 두 번 눌러서 셀 참조 방식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변경하고 크거나 같다 600 서식에 가서는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 바탕에 글자는 빨간색으로 가고 굵게 지정하겠다.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가 하겠다. 이렇게 놓고 확인을 누르면 만약에 여기 있는 판매량이 750박스다라고 하면 얘도 600박스 이상이니까 되고 만약 여기는 612가 512로 바뀌면 600박스가 안 됐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국내산인 경우에 서식을 변경하시오라고 하면 먼저 규칙을 지우고요. 국내산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국내산이란 글자가 들어있는 전체가 색깔이 변하게끔 해라 그러면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수식란에다 클릭한 후에 생산지 중에 첫 번째가 요거죠. 그렇죠? 요. 국내산이든 아니든 얘가 첫 번째 데이터 아닙니까? 여기를 선택하고 F4번 키를 두 번 누르고 는 따옴표에 국내산 글자니까 국내산 그리고 이제 서식에 가서 글꼴색을 빨간색으로 처리하겠다. 잘 보이는 거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색깔은 이제 채우기 색깔은 안 했고 만약에 여기는 요 뉴질랜드가 국내산이었다면 여기도 빨간색이 전체가 가겠죠? 국내산인 경우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때 C6번째 셀을 클릭하면 이렇게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히는데 이렇게 수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때 키보드로 직접 쓰셔도 되고 F4번 키를 두 번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 문제에서는 일일 판매량 500박스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여기를 블럭을 잡았죠. 아까 블럭을 잡았어요.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이 칸에다 클릭한 후에 일일 판매량인데를 선택하겠죠. 일일 판매량 선택.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일 판매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여기 달러가 지워져야 돼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500이니까 500이라고 쓰는 거죠. 박스는 쓰면 안 돼요. 박스는 지금 셀 서식을 꾸며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을 작성을 하셔야 되죠. 수식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서식은 자유롭게 처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자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연산자는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이 아니라 거듭제곱이라든지 퍼센트 기호라든지 이런 연산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합쳐서 우리는 산술 연산자라고 하고 관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상인 경우에는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초과 크다는 크다. 미만 작다. 같다. 또는 다르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워크시트 인쇄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워크시트 인쇄. 다 닫아볼까요? 다시 불러와서 8장 열어볼게요. 인쇄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인쇄. 우리가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인쇄 용지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지만, 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인쇄 용지는 화면 구성에 따라서 슬라이드를 작성하지만, 엑셀은 그와 무관하게 먼저 작성부터 합니다. 작성부터 해요. 그래서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인쇄 용지에 맞게끔 인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완성된 거를 볼까요? 파일에 가서 인쇄를 눌러보면 이렇게 인쇄가 된다 그랬네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원 데이터를 열어서, 데이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완성된 데이터하고 일반 데이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파일에 가서 인쇄를 누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어디가 다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왼쪽에 여백하고, 이 왼쪽에 있는 여백하고, 오른쪽에 여백하고 약간 달라 보이기는 해요. 그럴 때 화면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화면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거기에 확대해서 보는 기능도 있고요. 거기에 여백을 보면서 하는 기능도 있어요. 여백. 여백을 봤더니 이쪽이 다르네요. 그렇죠? 오른쪽과 왼쪽이 달라요. 원 데이터로 가서 보면은 A라고 하는 너비가 A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얘를 보일랑 말랑 꾸미시면 돼요. A는 예. 그리고 파일에 가서 인쇄를 다시 눌러보면은 A의 너비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좀 답답하게 보이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 설정에 들어가서 예, 여백을 보니까 왼쪽에 1.9cm, 오른쪽에 1.9cm, 센티미터입니다. 엑셀에서 말하는 이 숫자는 센티미터예요. 근데 원래는 요거, 가로하고 세로가 가운데 맞춤이 돼 있지 않았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글자가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요. 왼쪽에 치우쳐졌어요. 만약에 여백을 바짝 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1cm, 1cm. 왼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럼 여백을 일일이 설정하려면 어려우니까 페이 설정에 들어가서 여백 항목에 가서 가로 가운데를 맞춰보자 이거죠. 가로 가운데. 그랬더니 가로 가운데가 왔어요. 근데 하단은 남아있네요. 상단은 좀 괜찮은데 하단이 남아있으니까 사실은 요 사이를 좀 줄을 넣어주면 이 대표이사 내용이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마찬가지로 세로 가운데도 맞춰주면은 문서가 딱 가로 세로 가운데 딱 온다 이거죠. 그럼 보기 좋게 인쇄가 가능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인쇄할 때몇장 인쇄할 거냐? 나도 하나 갖고 보관도 해야 되겠죠? 재직명서를 발급 받았으니까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사자한테 하나 줘야 되고 발급을 해줬다는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되니까 두 장을 인쇄를 해서 한 장은 당사자한테 발급을 하고
한 장은 기관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장을 인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출금표라는 걸좀 볼까요? 출금표? 여기 출금표라는 게 있는데, 얘를 프린터로 인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일에 가서 인쇄를 누르면, 이한 장의 인쇄가 됐나요? 어떻게 한 장의 인쇄가 됐을까요? 자,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 확대 축소가 되어 있네요. 확대 축소. 원래는 얘가 100%인데, 100%인데. 그러면, 요렇게 인쇄가 되고, 이만큼 밀려나가요. 양이 제법 됐었어요, 아까. 양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페이지고, 여기가 또한 페이지고. 그러면 이거를 인쇄할 때, 가로 용지로 바꾸면, 물론 종이 한 장에 들어갈 수 있겠죠. 종이 한 장에. 그런데, 새로운 문서로 인쇄를 하래요. 새로운 문서로 인쇄하려면, 인쇄가 안 되잖아요. 양이 많아서. 그럴 때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자동 맞춤을 해주면 한 장으로 인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축소 인쇄가 되더라. 다시 가봤더니 68%로 축소가 됐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소 인쇄도 가능합니다. 축소 인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상반기 거래 현황도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되면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인쇄가 돼요. 양이 많아서. 그런데 요 상단에 보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매번 같이 인쇄하고 싶어요. 특히 페이지가 바뀌면 이게 뭐지? 33,000원이 뭐야? 식품이라는 게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 담당 팀이고, 여기는 제품명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가니 수량이니. 그래서, 얘만 반복할 건지, 아니면 이 전체를 반복할 건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시트 탭에 가면, 요 상단에 반복할 행이라고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여기에 페이지 설정이 있어요. 페이지 설정에는 요거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아까와 똑같은 메뉴가 뜰 겁니다. 이때 시트에 가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반복할 행에다 클릭해 놓고 1번 줄서부터 9번 줄까지를 드래그하면 돼요. 1번에서 9번까지. 그럼 여기에 1번 줄에서 9번째 줄까지 반복을 할 거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셔도 되고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셔도 돼요. 그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항상 여기는 상반기 거래 내역이라는 메시지가 내용이 항상 반복되더라.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인쇄를 할 때 상단이나 하단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쪽 번호가 찍혀 놓으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번호를 어떻게 부여해 주느냐?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어요. 머리글 바닥글. 여기서 하셔도 되고 빠져나간 상태에서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머리글 바닥글이 있을 겁니다. 상단에 머리글 바닥글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약간 메뉴가 달라졌어요. 아까랑은. 그럼 여기에 페이지 번호 넣어주면 된다 그랬죠? 이 페이지는 전체 페이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건 지금 페이지고요. 그럼 여기다가 페이지 번호 넣어주고요. 슬래시 전체 페이지 넣어주면 전체 몇 페이지 중에 현재가 몇 페이지인지가 보일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위에다 놨어요. 우리 책에서는 아래다 하라고 했지만 저는 위에다 했어요. 보기 좋으시라고. 자, 인쇄 들어가서 여기 나왔네. 그렇죠? 예, 바뀝니다. 매번 바뀝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도 여기에 들어가 있대요. 머리글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은 머리글이나 바닥글은 똑같아요. 방법이. 머리글은 위에 나오는 게 머리글이고 바닥글은 하단에 나오는 게 바닥글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더라도 우리 교재 왼쪽에는 엑셀 2016이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현재 과정들이 나와 있죠. 워크시트 인쇄하기라든지 수식 입력하기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책은 바닥글에 편집되어 있어요. 바닥글. 근데 저는 지금 머리글에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정민 훈장 작성이라고 써도 되고, 오른쪽에는 날짜를 집어넣어도 돼요. 날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도 돼요. 날짜. 확인 누르면 누가 작성했다, 현재 몇 페이지고, 현재 지금 5월 19일입니다. 실제 수업하는 날짜하고 달리 그때 영상 편집을 하다가 영상 작업을 하다가 영상이 오류가 나가지고 오늘 다시 제작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5월 19일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이제 확인 누르면은요 상단에 이제 인쇄할 때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여기만 인쇄하고 싶어. 여기만.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요렇게만 인쇄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만 요렇게 블록을 잡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면 되죠. 인쇄 영역을 설정. 그리고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면 거기만 인쇄가 되는 거죠. 이건 아까 반복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고, 인쇄된 영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번 파일에 가서 인쇄 누르는 게 귀찮거든요. 저는 상단에 만들어 놨어요. 인쇄 미리 보기가. 요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가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여기 있잖아요. 요거 눌러 가지고 자주 쓰는 기능들을 선택해 놓으세요. 자주 쓰는 기능들을 선택해 놓으시면 거기에 인쇄 미리 보기를 선택해 놓으면 인쇄 미리 보기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누를 때마다 바로 인쇄 화면으로 넘어오겠죠. 그런데 여기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여기만 인쇄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러면 블럭을 잡아서 여기도 이만큼을 제가 블럭을 잡아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얘를 추가해요. 인쇄형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아까 선택한 영역 하나, 다음 선택한 영역 하나. 이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따로따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영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인쇄 영역 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인쇄를 하고 이만큼은 인쇄하고 싶지 않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을 숨기기 눌러서 그 다음에 인쇄를 하면 어떻게 된다? 숨겼으니까 인쇄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디가 인쇄된지 모르죠. 어디가 숨겼는지 모르죠. 여기 있어요. 28에서 97. 숫자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일단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요. 요 사이 이렇게 블록 잡고요. 얘가 아니라, 줄 단위를 블록을 잡고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다 쏟아져 나옵니다. 인쇄하면 다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재 51쪽에 보시면 인쇄 영역만 따로 설정을 해서 인쇄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예. 그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인쇄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종이를 인쇄해버리면 아깝잖아요. 잉크도 아깝고 종이도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쇄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가정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업무적으로 인쇄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가정에서는 인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 작업하는 게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아,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수학에서 1 더하기 2는 하고 쓰는 건 뭐죠? 사람한테 계산해봐라 하는 명령이고요. 엑셀에서는 는 먼저 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라고 엔터를 탁 치면 엑셀이 계산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내가 계산하는 거고 엑셀은 컴퓨터한테 시켜먹는 거죠. 그렇죠? 예. 계산 방식을 알아야 엑셀한테 시켜먹겠죠.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